안녕하세요. 종이TV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당대표 간의 회동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팩트체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빠르게 전달해드리고자 방송을 켰습니다.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당대표 간의 뜬금없는 회동 보도가 있었는데 그 즉시 대통령실에서 둘 사이에 회동이 없었다라고 팩트체크를 해줬습니다.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가 언론사들을 통해서 내가 공개 못해라는 워딩을 했습니다. 마치 둘 사이 만나긴 만났는데 공식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비밀리에 만났기 때문에 나는 밝힐 수가 없어. 나는 당대표직을 중요하게 수행을 하고 있어. 그러니까 징계위를 통해서 나를 날리면 안 돼. 라는 뉘앙스로 해명을 한 거죠. 그런데 조금 전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완전한 팩트체크를 해줬습니다. 6월 20일 이준석 당대표가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야겠다라고 회동 요청을 한 겁니다.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뭐 때문에 그러냐, 중요한 안건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준석의 대답이 특별한 건 없다라는 겁니다. 아니,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친근한 이미지라고 해도 취임 초창기에 지금 코스피도 떡락하고 코인도 떡락하고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불안전해서 할 게 엄청나게 많고 심지어 조금 있으면 나토에 가서 정상회담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쁜 게 엄청나게 많은데 특별한 게 없는데 만나자고요? 그러니까 그 즉시 대통령실에서는 회동 제안에 대해서 거절을 했습니다. 이를 통해서 이준석의 교활함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6월 22일이 징계위원회 개최 날짜였습니다. 그런데 그 바로 이틀 전에 회동을 요청했다라는 것은 만약 회동이 성사됐으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진을 찍어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에 관련해서는 별 문제가 아니다 라는 뉘앙스를 국민들,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징계위원회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켜주기 위한 굉장히 교활하고 정치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. 이를 먼저 눈치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단칼에 거절을 했고 이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서 아무리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본인이 정치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대통령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매주 주말마다 중진위원들께 전화를 걸면서 제발 당내 갈등에 대해서 억제를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과의 회동과 관련해서도 쓰잘데기 없이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준석과 이해관들이 계속 애매하게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정확한 팩트 전달해드렸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